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추진 중인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의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냅니다. 이 지역은 12개 마중물 사업과 중앙부처 협력 사업 등 25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11월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기념관을 오픈합니다. 내년에는 봉제 박물관과 봉제 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 패션 산업 메카인 동대문 시장의 배후 생산지라는 창신동 지역 특성을 살린 겁니다. 또 조선 총독부 등 일제 강점기 석조 건물에 쓰인 돌을 캐던 채석장 지역 3만 제곱미터 일대를 명소화합니다. 2020년까지 문화공원과 전망대, 자원재생센터 등을 만들고 이후 야외 음악당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시비 900억 원, 국비 100억 원등총 1,00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